많은 요청이 있던 버블티 리뷰. 제일 유명한 공차랑 가성비 좋다고 소문난 아마스빈 버블티 비교해봤어. 아마스빈 버블티는 하동녹차 오레오랑 얼그레이 밀크티 준비했어. 가격은 두 개 합쳐서 8,000원. 공차는 초코바른 제주그린 스무디랑 얼그레이 밀크티. 가격은 1,900원이야. 역시 공차가 비싸네. 스무디 먼저 먹어볼게. 아마스빈의 하동녹차 오레오. 요거 맛있다고 많이들 추천하더라고. 우선 한입 마셔볼까? 어? 녹차향이 되게 진해? 그리고 생각보다 오레오 맛은 약해. 그래도 펄이랑 녹차 조합은 좋은데? 생각보다 더 맛있어. 그리고 펄 사이즈가 좀 작은 느낌이야. 그래서 마시기 좀 편해. 쌉쌀하면서 마지막에 쿠키 같은 게 씹혀서 존맛탱이야. 두 번째는 공차 초코바른 제주 그린 스무디. 내가 사온 지점 알바님이 초코를 무지하게 발라주셨어. 이건 겉에 초코를 좀 부셔서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 알지? 한번 마셔보자. 와, 역시 공차. 첫입은 진짜 진한 초코맛 때문에 완전 강렬해. 이게 치즈퐁까지 있어서 아까 먹은 거보다 맛이 더 진해. 펄이 그리고 더 큰 느낌이야. 이건 진짜 한 끼 식사 대신 먹어도 든든할 것 같아. 와, 근데 고르기 어렵다. 둘 다 맛있었어. 나는 가성비 점수로 아마스빈에 한 표 줄래. 기본 밀크티 비교도 같이 해볼까? 둘 다 티맛은 얼그레이로 했어. 색이 아마스빈이 더 진한 편이야. 아마스빈 밀크티 먼저 먹어보자. 아, 이건 약간 호불호 있을 것 같아. 티맛이 좀 강해. 공차도 마셔볼게. 공차를 너무 많이 먹어서 입맛이 적응된 걸까? 밀크티는 공차가 내 입맛엔 더 맞는다. 보니까 공차 밀크티가 더 우유맛이 강하고 아마스빈은 티향이 강해. 이건 나는 공차에 한 표야. 그래도 가성비는 아마스빈이 여전히 좋아. 우유보다 티맛이 강하게 나는 걸 좋아하면 추천할게.